안녕하십니까. 네, TV 디스타 TV 함께하는 네 엽기상 우리 첫 번째 연기 가도록 할게요. 침착하자. 아 너무 그 오늘 네 그 집중력을 좀 잃은 것 같아. 네. 집중하자 집중. 집중. 한 게임만 제대로 이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시청자분들 많이 듣다가 슈바 좀 전략 쓰자고 해가지고 슈바 그냥 무난하게 할걸. 아 스바라 스바 아.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저그전인데요. 사람이 좀 잘하시는 분 같아요. 예. 클랜이 또 괜찮은 클랜이라서 잘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버풀 이거 갔나? 드론? 내려갔나? 안 내려갔지? 그렇지만 오늘도 드론 이대 쪽으로 오네. 옆쪽으로도 가네. 이거 앞마당 쪽에 안 짓겠다는 얘기죠. 근데 제가 노캐논으로 가기 좀 애매해. 제가 왜 심시티 잘 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. 아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데. 한 칸에 더 나가야 되나봐. 원캐논 멀티 갈게요. 이거 투캐논 멀티 가면은 좀 늦고 사람의 해초리를 바로 지우려고 내려갔기 때문에 투캐논 멀티 하면 늦고 원캐논 멀티 해야 좀 낼룸낼룸. 자 될 것 같습니다. 사람의 저걸리 몇 개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원캐논 멀티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고요. 근데 여기 지금 안 지을 거예요. 어차피 다른 쪽에 지었기 때문에. 아 뭐야 아유 스바 이거 잡히네. 뭐지? 드론한테 걸렸나 방금? 원래 딱 빠져나가는 각인데 멈칫하더라고. 살짝 걸렸나 보네. 아쉽네요. 자 어쨌든 사례 추가적인 멀티를 확인해 주도록 하고요. 어차피 저걸링이 뭐 많이 찍혀서 공격으로 오는 상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뭐 프로브한 게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 올라가주면서 운영 들어갑니다. 빌드 확인해주고요. 아이씨 해초리 딱 펴졌네. 아 밑으로 돌아가서 캐논질 넣게 했는데 해볼까? 모르지 않나? 보이나요? 아 보일거 보이는거 같아. 자 무리하지 맙시다. 무난하게 하죠. 자 어쨌든 그 무리하지 않고 무난하게 갔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난하게 한번 가보죠. 자 아까 뭐 스카우트 페이드 썼으니까 이번에 한번 다른 거 한번 써볼까. 자 일단 헤라 빌드 보고 일단 쓰레기 처리, 가스를 계속 캐는지 안 캐는지도 보고 질러 뽑아주면서 일단 원캐논 가스를 지었는데 안 캐네요? 이거는 해처리를 더 늘리고 운영 들어가겠다는 소린 같은데 뭐 제 입장에서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상황이네요. 가스를 안 캔다. 이거는 테크 플레이 하겠다라는 계산인 것 같은데. 아하.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런 빌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네요. 마다 가스, 저글링을 찌르는 건가? 링 찌르기인가? 이렇게 웬만해서 보여주면은 근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아, 이거는 링 찌르기구나라는 생각을 토스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뭐 토스가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링 찌르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본지 와서 오버로드를 일단 잡아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데 아니길 것 같아요. 예, 링지위가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해처리들이 운영 같은데 저걸 오히려 압박식으로 보여주려고 나 올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액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안 넘어가려고요. 일단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 할 거 하겠습니다. 뭐죠 이거는? 아이고 지금 프로 나오다가 이거는 뭐죠? 어? 어? 아 저거를 왜 방금 뭐죠? 무슨 근거지? 하여튼 그죠 제가 말한대로 있다는 사람이 해처리를 늘리는 움직임 그러니까 자원 최적화를 시켰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거를 했고 해처리까지 늘렸고 잘했어요! 아니 왜 완벽한데 방금 흠이 생겼네 방금 그거 뭐죠? 갑자기 저글링을 갖다 던지네 이해가 안되게 방금은 이해가 안됩니다 예 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사내방이 무슨 움직임인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그거에 대한 수비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쪽으로 돌아서 사내방의 멀티 쪽으로 갑니다 이 멀티 쪽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괜찮거든요 성큰이 저쪽으로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오버드 라인이 없기를 빌면서 제가 다음은 다크 템플러 이후에는 템플러 테크까지 연결하는 콤비네이션 비든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죠 이거는 여기서 살짝 피해만 주면 주게 되면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? 왜 이렇게 잘 막아? 뭐야? 나 이득도 못 봤어? 뭐야 이 사람 존나 못 차는 척 한 거야? 뭐야? 뭐야 이 사람 뭔데? 왜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? 이번 경기도 좀 개똑같네 아 스발 불안한데요 이번 경기 이거 시간만 끌고요 화이트 플러부터 모을게요 자 이거 불안합니다 에 이거 뭔가 자원 최적화 한 상태라서 이걸 피해를 못 줬으면은 답도 없는 상황이라서 좀 답도 없어요 에 말 그대로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애초에 한 방을 쳐다 모으자 예 안되겠다 예 드라우를 지금부터 뽑을게요 이거는 한 방을 빨리 모아서 생각보다 빠른 한 방으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스톰 업그레이드가 안됐네요 예 망했네 오버 스피드업 된 다음에 나와라 액션이고요 약간 좀 전진해서 한 방을 좀 빨리 모을게요 일단 영뮤탈 이런 거면은 좀 골치가 아픈데 아 이거 캐논이 위치가 참 별로다 드라군이 바로 못 나오네 아 스톰이 되려면 좀 걸리는데 일단 추가 멀티 사내반도 아니고 사내반도 뽕뽑기거든요 이거 뽑아서 한번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대놓고 수비하면 돼요 대놓고 수비하고 화이트풀 사이톰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아 조금이 안되네 조금이
일단 사내방도 오버로드가 네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린 것 같고요. 일단 스톰 됐네요. 아 이거는 버텼다. 탈이네. 아 용맹탈만 아니라 빌었는데 탈이네. 왜 상대방? 이분 아니 이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뭐죠? 자꾸 컨트롤이? 컨트롤에 근거가 없어 뭐야? 뮤탈로 본진의 드라곤 묶음 플레이 되게 좋았고 이후에 앞마당 동시 공격 플레이도 되게 좋았어요. 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베스트 플레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망치지? 뭐야 이 스톰은. 네. 아 존나 슈바 아 개떡같다 이거 심시티 죽여버릴라. 아씨 드라고 존나 멍청해서 나오지도 못하는거 봐라 얘들아 또 나온다. 아니 아칸에 잠깐만요. 아니 컨트롤 아니 컨트롤 아니 되게 잘하시는 분 알겠는데 아니 컨트롤이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컨트롤이 아 이상해 이분. 아 진짜 상대방 잘한 거 맞거든. 잘한 거 맞는데 인정하는데 아 컨트롤 아니었어 이거. 아 그거 마나 없어요 어차피. 옵점을 왜 잡아요? 로코도 없으시잖아요. 로코 없는데 옵점을 왜 잡아요? 예. 네. 아 있네 로코. 근데 지금 많아서 예. 네. 이거 뚫렸어요. 이거 못 막습니다. 이거 애초에 사내바인 병력 갖다 던져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예. 그리고 심지어 제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. 예. 이거 그리고 질럿들 추가 병력들만 계속 잘 보내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. 아 진짜. 아 상대방 아니 컨트롤 왜 이래요. 아 진짜 잘하시는 분 맞는데 빌드 짜임새 되게 좋았고 뮤타이스크 운영까지 좋았어. 뮤타이스크를 재본질에 왔다가 치고 이제 드라곤이 위로 올라오게 만드니까 하이템플러 지키는 게 B잖아.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 점사하면서 입구 쪽 히드라리스크 몰아붙이겠다 이거였는데 상대방 컨트롤을 막 아콘에게 뮤타이스크가 들이대면서 트롤이 돼버렸어요. 잘하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